일이 없다. 더 뛰고 더 노력한다. 파티 시작 4시간 전. 자매들과 스태프들이 도착했다. 파티 현장은 처음으로 문을 여는 가구점. 가구점을 둘러본 윤정 씨가 식탁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다. 다행히 가구점이 넓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오늘 주문받은 음식의 양은 70인분. 은희 씨는 넉넉하게 100인분 정도를 준비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정 씨와 은희 씨가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윤정 씨가 식탁을 준비한다.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고기와 생선 요리를 포함해 몇 가지는 작업실에서 만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기본 재료들은 이미 손질해왔으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손으로 간편하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미리 완성해오면 좀 더 일이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맛이 달라질 것이다. 핑거푸드잖아요. 거의 근데 미리 다 만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얹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신선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약간 공정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맛이 틀리니까 예, 그거는 감수해야죠. 저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국물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홍합 요리를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그 겨울철에 홍합이 잘 나오고 제철이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홍합탕 아시죠? 우리나라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저는 서양식으로 해서 화이트 와인을 넣어요. 오늘 요리 중 가장 간단한 음식이지만 가장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만나네, 만나. 주방에서 음식이 완성되면 윤정 씨가 식탁 위에 올린다. 먼저 앙증맞은 케이크들을 차곡차곡 쌓은 후 다른 음식들을 놓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개업식이 시작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 고맙기만 했는데 윤정 씨는 점점 불안해진다.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많다. 국물이 너무 없다. 그게 다야? 홍합? 홍합 없어? 어. 내가 언니 소스 없어? 좀 소스가 있지. 부족하더라. 그 소스 고기 소스 줘. 있다던데 그릇? 아니 없어. 다 부었어.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식탁 위에 음식들이 거의 동이나고 말았다. 그리고 피클! 피클 좀 빨리 좀 줘. 피클 갑자기 버리고 그냥 피클 좀 줄래? 피클. 나 모르겠어. 저기 당황한 자매들이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모른다. 맛있다 우리. 내가 한 번 좀 봐줘. 자꾸 있잖아, 자꾸 있잖아 지금. 이것도 한 거잖아. 이것도 어디 간 거야? 이따가 소스 더 드릴게요. 저도 가볼게요.
이제. 아, 그럴까?